아이, 어디 갔다 오시는 거요? 아이, 아이, 그 참, 아이, 사람 얼굴 보기 힘들어. 아, 요새 바빠요. 날이 커지니까 월동 준비를 해야죠. 또 뭐 들고 오는 건 뭐요, 그건 또? 아, 이거. 이제 어제부터 잡은 이틀 동안 잡은 말벌인데요. 장수 말벌. 야, 이거 한 400마리 돼. 아이, 뭐 장수 말벌이 뭐요? 이 장수, 이게 안 잡으면 뭐, 공장 뭐, 벌통 한 170통이 그냥 숨바시 되니까. 아이고, 장수 말벌을 기르면 되지, 옆에다가. 이거 기르다가 아주 꿀벌 다 망하겠네. 야, 아이,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이세. 야. 아니, 근데 그것도 말이야. 장수 말벌, 이것도 술 먹으면 이것도 사고 치는 거 아니여? 이거, 거기 장수 말벌이 뭐, 진짜 먹으면 잠 잘 오지. 이 피 뭐 이렇게 염증 잘 없어지지. 아주 괴로운 데는 그만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해, 그거? 아니, 그, 요즘 이제 날이 쌀쌀해지고 이제 추워지니까 월동 준비 좀 해야 돼요, 벌어. 아이. 그 준비 좀 하라고. 아이고, 고생이 많아요. 아유, 뭐, 이것저것 하려니까 좀 바쁘네. 그래 말이요. 예. 자기 아들 낳나 모르겠네. 아이고. 박사님 한번 가봐야 되니까. 가보시죠, 뭐. 예. 예. 근데 지난번에 교장 선생님 그 저 참개 제 세 마리 주워서 제 답장에 적어놓잖아요. 예. 근데 그 참개가 일반 닭하고 같이인데 처음에는 이게 폐싸움 폐거리가 돼가지고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는 일반 닭 소용떡하고 잘 어울려요. 아. 여기 닭들 품는 것도 하나 있는데 어디 보자 어디. 아 이런 거 안 남아야겠다. 아. 닭 모이지 조금 버려야겠다. 이 모이를 주면은 참새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또 다 먹는 것 같아. 근데 닭이 그 참새가 들어오는 거는 안내 쫓아요. 참새. 같이 먹어. 아이, 아니, 참새도 기르고, 뭐, 지도 기르고 그래요. 아니, 알고 품는 거거든요? 아. 보세요. 아이고. 이게 이 닭이 수룡닭인데 지금 한 7년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얘는 내가 우리 알을 안 낳는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닭을 알아서 기질이. 얘는 정이 들어가지고 이게 다른 닭은 목이 줘도 도망을 가도 얘는 안 냈대요. 야 요번에는 기질아 좀 알 좀 잘 낳아서 부화 좀 해봐라. 몇 개를 품고 있냐? 어휴. 다섯 개, 청개 알. 청개 알 다섯 개 품고 있네. 아, 다 청개 알이네. 요 청개 알 맞죠? 예. 아이고, 뭐. 얘는 진짜 신통이네야. 아이고, 주인을 알아보네. 얘는 주인 알아봐. 다른 다 내 빼도 얘는 내 빼지 않단 말이야. 그래, 이번에는 좀 청개 알로 이쁜 병아리를 좀 잘 까봐라. 아유, 안 나. 아. 나는 하나밖에 안 남는 것들이. 이 청결. 예. 이 청결이 파란 게 있고, 하얀 게 있더라고요. 아. 그죠? 원래 닭, 저, 색깔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예. 그래, 이게, 이제, 요보, 얘가 또 다섯 마리 청결 나고 그러면은, 또, 일반 저거하고 좀 어울리지. 예? 예. 야, 잘 부탁한다. 어? 병아리 좀 잘 까, 다섯 개. 네. 아이. 아, 이러면 닭은 틈만 남은 저 이렇게 싹. 닭들이 좋습니다. 이걸 저기 그, 작은 게 그게 청개 맞죠? 예. 수탉하고 청개하고 하면 되게 나중에 청개가 나오나 모르겠네. 수탉이 청개면 네. 그래도 그 중에 네. 청개 인자가 있기 때문에 청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예. 네. 아, 그, 수탉이 두 마리가 서열 싸움을 하느라고 맨날 싸워요. 아이. 네. 장갑들이 싸워야죠, 뭐. 서열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암탉도, 요게 요 청개인데, 여기 하는 게. 네. 저거 청개죠, 지금 짜고. 네, 세 마리 다 청개네. 예. 네. 근데 여기 처음에는 저기 일반 통장을 밀려가지고 못 나오다가 네. 자리 잡았어요. 아이씨, 그렇다. 그럼 조용해라, 임자.
아이. 네. 장갑끼리 싸워야죠, 뭐. 서열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암탉도, 요게 요 청계인데, 여기 사는데. 네. 저거 청계죠, 지금. 네, 예, 세 마리 다 청계네. 예. 네. 근데 여기 처음에는 저기 일반 통장을 빌려가지고 못 나오다가 네. 자리 잡았어요. 아이씨, 그렇다. 그럼 조용히 합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가 제가 귀농해가지고 닭도 키우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참 좋은 게 이 도시에 살고 어디 하면 그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그 항상 골머리 앓잖아요. 예. 근데 시골에 와가지고 닭을 키워보니까 좋은 게 예. 음식물 찌꺼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닭들이 다 먹으니까 뭐. 그러니까 찌꺼기 예. 갖다가 닭장 주면은 예. 얘네들이 기술자야. 예. 음식물 찌꺼기 먹고 기가 막히게 알을 만들어낸단 말이지. 예. 이거 닭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야.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일반 양기장 닭하고 틀려요. 그 다르고 말고죠. 그렇죠. 예. 비린내가 안 나는 것 같아. 예. 이게 저 청계 닭은 예. 엄청 좋은 거예요. 청계가 일반 예. 닭보다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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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토종 닭하고도 달라요. 그렇죠. 같이 집에서 길러도 예. 토종 닭하고 청계 닭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예. 그리고 고양이가 와서 뭐 쪽지가 와서 닭을 잡아 먹어도 말이야. 예. 이게 이제 청계 닭만 잡아 먹더라고. 아, 그쵸. 청계 닭이 예. 닭 색깔이. 예. 저 피부가 전부 다 파래요. 아, 피부가? 예, 예. 아, 그래서? 예. 그 맛있는, 맛있길래 그래도 고양이 잡아먹고 거기서 잡아먹기. 그렇죠, 예. 전화 와는 전화 받으셔. 예. 예. 시작. 이 청계알하고 일반하고 청계알이 좀 다 좋은 모양이네, 보니까. 예, 청계알이 콜레스테롤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진짜 부잣집인 데서는 선호하는 아, 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 뭐, 몸이 좋다고. 예, 그러니까 예. 다른 것보다도. 예. 아, 청계를 일반 닭보다는 조금 알이 작은 것 같아. 그렇죠? 조금, 예, 조금 작죠. 예. 그렇죠? 그럼 지금 따끈따끈한데 한번 먹어볼까? 아, 마셨다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 아침에. 한번 예, 먹어봐야 돼. 예. 따끈따끈해. 금방 나서는지. 아이. 아이고, 뭐, 쪽쪽 소리 나면서 아주 맛있게 아주 드시는데? 엄청 고소하네, 이게. 예.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 예. 야, 고소한데. 아주 좋습니다. 예. 일반 닭은 비린내가 나는데, 예. 이건, 이 집에서 기르는 이런 것들은 비린내가 안 나. 예. 아, 맛있네. 그리고 뭐, 예. 아주 야채고 뭐 이런 걸 좋은 사료를 먹이니까 또 더 알이 좋죠. 그렇지. 예. 뭐 이거는 뭐 이따가 저 감 떨어진 거 이런 거, 맨날 예. 감 이런 거 주고 야채 주고 뭐, 예. 뭐 이거 도마도 이런 거 막 주고 막 그러니까. 예. 이 껍데기는 이런 건 닭 주는 게 낫겠지. 예. 그죠? 예. 이제는 예. 닭 줘야 되겠다. 예. 아. 잘 먹더라고, 껍데기를 또 암탉이 알만 하고 서로 쌈박질해요. 이거 가지고 예. 서로 먹으려고. 예. 아이고. 예. 오늘 하루가 이제 아침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 아이, 오늘 하루 힘나겠습니다. 아, 예. 또 열심히 살아야죠. 예. 예. 그래요. 교장 선생님, 우리 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예. 예.